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퓨처 1.3. 퓨처 1.3. MG 제품입니다. 퓨처지. 퓨처 제품으로는 이제 3세대 제품이죠. 1.3으로 되어 있으니까 3세대 제품이고, 이제 엘리트 버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달고 있는데, 퓨처는 뭐, 저희 리뷰를 1, 2때 다 보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국내 퓨처 그러면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신는 신발, 이렇게 이제 워낙 각인이 되어 있죠. 많은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네이마르 축구화인데, 리뷰를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1.1, 그 다음에 1.2 리뷰 내용은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이 퓨처지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한 가지예요. 우선 이 사이즈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이제 1.2 제품인데, 이 제품의 기본적인 건 사이즈를 원래 제가 신던 255로만 신어도 여기가 꽤 타이트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길이가 남아요. 앞으로 한 10mm 이상 정도 남을 정도로 길게 남아서, 만약에 사이즈 길이를 맞추려고 그러면 사이즈를 내려야 되는데, 사이즈를 내리게 되면 여기가 더 타이트해져서 사실은 이제 신을 수가 없는 제품. 그, 이 제품을 지금 신고 있기만 해도 255 사이즈로, 제가 원래 신는 사이즈 신고 있기만 하더라도 사실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저림이 생깁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엣지가, 프레트 엣지가 그런다. 이 제품도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퓨처지의 이제 기본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인조 가죽에 뭐 에보니트라 그러지만, 이제 이렇게 코팅 처리해놓으면 이게 에보니트인지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천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놓아서 인조 가죽이나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밑에 예를 들면 인조 가죽에 뭐 아래쪽으로 코팅 아래쪽으로 니트가 사용되냐 아니면 일반 천이 사용되냐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코팅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거 자체는 그냥 인조가죽이니까 이제 그냥 인조가죽 축구화로 되는 거고, 이전 퓨처가 예를 들어서 이 레이싱 방식, 그러니까 이 끈을 묶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발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타이트하게 발에 잘 묻도록 해준다 하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가 추구하는 피팅 방식, 다시 말하면 싹스핏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푸마가 채용한 게 이거 이 퓨전 핏이라고 하나요? 이 퓨전 핏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 밴드를 배치하는, 물론 이제 가운데 밴드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통 일체형 전형적인 인조가죽 축구가 되어버렸고, 나머지로는 사실은 뭐 여기에 뭐 GT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아웃솔이 어떻다, 뭐 페어박스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FG-AG로 나오는 축구화는 보시다시피 스터드의 길이가 12mm 정도의 12mm, 13mm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품상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박스에 보시면, 이 박스에 지금 여기에 퓨처지 1.2 FG/A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FG/AG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의가 이제 끊임없이 있었었어요.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 개수 숫자를 갖고 있는 스터드를 인조구장에서 신는 거는 거의 뭐 SG를 신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발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제 여기 AG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유럽의 일부 구장, 우리나라도 이제 FC 서울이 사용하는 그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천연 잔디에다가 인조 잔디를 뭐 5%다, 10%다 이렇게 섞어서 구장을 만드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구장의 그 관리 차원, 그 다음에 천연 잔디를 잘 세워놓고 눕지 않도록 하는 차원, 뭐 이런 쪽에서
도움이 되니까 인조로 이제 하이브리드를 섞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처럼 돼가고 있는데 완전히 인조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잔디 구장의 형태가 4세대 정도로 예를 들면 뭐 러시아다 아니면 북유럽의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아주 추운 날씨로 이제 천연 잔디의 생육 조건이 잘 되지 않는 나라 뭐 영하로 막 떨어져서 잔디가 얼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잔디가 죽게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제 축구 시즌이 겨울에 진행이 되니까 그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으려고 그러면 사실 인조구장만큼 좋은 게 없죠. 물론 이제 인조구장에 단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천연 잔디에 가깝게 인조 잔디를 만들면 운영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저렴해지니까 유지비 자체가 뭐 물론 시공비도 저렴하고 이제 관리 유지비가 저렴해지니까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부상 위험성이죠. 부상 위험성. 그러니까 인조 잔디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부상 위험성이 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그 그라운드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FGAG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때 말하는 에이지라는 거는 초기 말하는 4세대, 다시 말하면 인조 잔디의 길이가 10mm 이상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잔디들이 눕지 않고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 그래서 천연 잔디에 버금갈 정도의 좋은 잔디 상태, 촘촘한 잔디 상태 이런 것들이 유지된 구장이 아니면 이 제품은 신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천연 잔디 예를 들면 12mm, 13mm다 그러면 이미 이 스터드의 길이가 12, 13mm가 되고, 만약에 천연 잔디의 길이가 10mm다. 그러면 그 10mm보다 이 스터드 길이가 길어서 잔디 위에 떠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푸마 제품들은 이 FGAG로 나온 대부분의 제품들이 스터드 길이가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는 또 이제 반원형이죠. 반원형이 실질적으로 이 원형이 아니라 블레이드 탑에 가까운 형태여서, 더더욱이 많은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 스터드를 블레이드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신발의 모양상으로서 신발 모양과 일치하는 직선 방향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횡이라고 하면 횡방향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게 이제 이 가로로 눕게 되는 종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제 횡방향으로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립의 과그립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나마 푸마에서는 지금 스터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신발이 발이 움직이는 방향, 다시 말하면 직진 스터드, 직진 움직임에 있어서의 그 과거리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신발의 일체의 길이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고 횡방향으로 스터드를 배치를 하진 않았었어요. 이 푸마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나름 이제 그 천연 잔디 아니면 인조 잔디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실은 이제 트위스트, 그러니까 방향을 회전을 시켜야 될때 스터드가 여기에 지면에 들어간 다음에 예를 들면 횡방향으로만 되어 있으면 직진에서는 과그립이 생기고 하는데 요렇게 종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스터드를 직각으로 끊게 되면 인조든 천연이든 상당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차라리 여기가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게 횡방향으로 이렇게 스터드들이 배치, 그러니까 칼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회전에서는 오는 부담은 좀 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스터드를 이런 식으로 종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배치를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조 잔디에서는 사용하기에는 정말 불편한 신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발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퓨처 1.2의 제품은 그래서 1.1 그다음에 1.2 제품을 리뷰할 때이 스터드에 대한 FGAG는 사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못 신기는 뭐 구조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개 드리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가운데 스터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트위스트가 아니라 요 안쪽으로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도록 할때 도움이 되도록 요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발의 인사이드 쪽으로 원 안쪽이 들어가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푸마에서는 고려를 해서 지금 요 스터드의 방향을 서로 이제 약간씩 조정을 해서
마저 보도록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돌 때 내가 오른쪽에서 예를 들면 왼쪽으로 횡행을 한다든지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는다든지 왼쪽으로 꺾는다든지 할때 각각의 스터드가 작동하는 방식이 어쨌든 한쪽에서는 과그립 문제.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립이 높아서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상당 기간 심게 되면 결국 굉장히 누적이 생기죠. 피로 누적이 발에. 그래서 이 제품을 우리가 전혀 이 FJG는 푸마 제품을 국내에서 안 신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유일한 대안은 역시 MG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퓨처 1.2, 1.1에서 우리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밴드가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밴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이즈를 늘려가면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밴드 만약에 내가 어쨌든 길이를 맞춰보겠다고 하면, 길이를 보통 제가 신는 255에서 255로 내려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춘다. 물론 250인 경우에도 앞에 약간 남긴 합니다. 그 경우에는 발이 극단적으로 타이트해진다. 그럼 이 푸마 1.1, 1.2에서 이 퓨처의 1.3은 어떻게 바뀌었냐? 놀랍게도 라스트가 바뀌었어요. 물론 신발의 구조 여러 측면에서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신발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제가 카메라로 잡으면, 여러분들 시야에서 이 신발의 라스트가 바뀐 게 감지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제가 비유를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좌우를. 예, 비교를 하면, 신발의 라스트가 이전 모델에서는 여기서부터 전족부에서 시작했다가 중족부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쏙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고기에 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밴드가 이 발목이 발끝에서부터 시작했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확 좋아지게 되면 발의 홀드성이 이쪽에서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 때문에 이 퓨처라는 제품의 기본 컨셉, 즉 다시 말해서 퓨전 핏의 작동이 그대로 발에 그대로 전달이 되죠. 문제는 이 퓨전 핏에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타이트하게 조이는 게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한 발저리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신발이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냐?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는 뭐 제가 신어서 지금 끈을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풀지 않는 상태, 박스에서 그대로 꺼낸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쪽에 요 지금 제 기준으로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왼쪽에 있는 거요 제품에 중족부 쪽이 쑥 들어가 있죠. 여기는 오히려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요 상태에서 뒤를 돌려봐도 역시 아치 쪽에 아웃솔 쪽에서 바라봤을 때 아치 쪽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치를 지지하는 면적이 이쪽이 조금 더 넓습니다. 1.2. 다시 말하면 핏의 조정이 있었었어요. 핏의 조정. 근데 이 조정의 원인은 뭐냐? 조정의 원인은 기존의 퓨처지의 특징 대표적 특징이라고 하는 이 퓨전 핏의 밴드의 범위를 1, 2에서는 여기서 요렇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렇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제한을 해놓고 입구 쪽과 여기에 텐션의 정도를 급격하게 다르게 만들어서 여기는 아주 단단하게, 여기는 조금 느슨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미드 텐션, 여기가 하이 텐션으로 텐션을 조정해 놓은 경우죠. 조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 조정 상태가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이 퓨처의, 그러니까 밴드의 그 특징을 최대한 살리자 해서 특정 부위, 다시 말하면 중족부 쪽에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완전히 개방해서 전체로 확대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확대를. 자, 이제 이러고 나니까 기존의 퓨처지의 퓨전 핏 밴드에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왜 그러냐? 그냥 이제는 일반
그 인조 니트형 축구화라든지 그런 축구화와 달라지지 않게 됐어요. 달라지는 게 없게. 이게.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퓨마가 결국 후퇴를 한 거죠. 후퇴를. 왜냐? 여기만 잘 잡아주면 그냥 다 편할 것 같은데. 여기만 잘 잡아주면. 그렇게 해보니까 역시 발볼이 타이트해지고 못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완화시켜주면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좀 완화시켜줬는데, 요렇게 완화시켜주고 나니까, 이전에 퓨처지에서 느껴졌던 이 밴드, 특히 이 중족부 쪽을 이렇게 휘어감는 듯한 느낌이 완전히 강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서 일로 오게 되면 그런 느낌이 싹 완화가 되면서 어떤 느낌이냐? GT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제품과 가장 유사한 느낌이 뭐가 구현해주고 있냐? 초기 네메시스예요. 결국 이 신발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느낌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퓨처지 밴드든 뭐든 결국에는 이게 에보니트를 사용했던 에보니트 프로를 사용했던 뭘 사용했던 결국에는 신발의 자체가 갖고 있는 소재 자체의 엘라스틴성, 스트레치성을 이용하는 신발 착화 방식이니까 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축구화들은 대표적인 게 네메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퓨처지의 MGE 버전을 만약에 신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 제품의 착화감과 생각해보면 거의 유사하다.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네메시스 19 정도만 어떠냐? 네메시스 19와는 약간 다른 게 퓨처지는 여기 초기에 지금 1, 2 모델에서 이 앞쪽에 사이드 쪽은 물론 밴드가 처리가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에는 뭐 패딩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패딩 처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앞쪽에 여기 신발에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전족부 쪽에 패딩이 이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가장 최근 앞서 있던 1.2보다. 그러니까 앞쪽에 패딩이 들어가고 나니까 네메시스가 여기 사이드 여기 우분 천도를 잔뜩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만져보면 전부 다 두툼한 패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패딩의 느낌과 지금 손 하나 넣어서 만져보면 이 당시에 전족부 쪽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지금 퓨처지 1.3 이 MG를 통해서 느껴지는 점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할때 캥거루 축구화 리뷰를 하는데 뭐 네오라든지 그 다음에 야스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식스 제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곧 리뷰를 하게 되는 아들라나 아니면 뭐죠? 그 일본 브랜드들 뭐였더라? 스볼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물 악셀레이터라든지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리뷰하는 제품들이 캥거루 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캥거루 가죽을 선호라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캥거루 가죽을 가지고 뭐 만들어봐야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축구화를 오랫동안 봐오고 리뷰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제품들, 천으로 만들어지고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대부분 그 인조 가죽이 이통 쪽이 밴드로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성 소재를 사용하는 기 축구화들은 착화감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캥거루 가죽을 신을 때 대부분 거기서 거기던데. 그러니까 소재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내가 선호하는 소재가 어떤 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뿐만 아니라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러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인조 가죽 그걸 사용한 축구화들의 착화감과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오픈 텅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의 축구화들의 착화감이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데 문제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은 거의 또
라스트의 형태에 따른 차카 차이가 아니면 거의 거기서 대부분 다 비슷하고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서 이 제품과 GT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컨셉상으로 머큐리라든지 아니면 아디다스 스피드 플로우라든지 뭐 프레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쭉 있지만 그 제품들 중에서 이런 제품들처럼 스트레치성 소재를 가지고 가운데 밴드를 집어넣고 끈을 채용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핏감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화가 브랜드별로 인조가죽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여러가지 형태의 축구화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축구화들의 소재의 특징들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브랜드 차이 말고는 제품의 큰 차이,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제품하고 저희가 곧 리뷰를 하게 되는 울트라 제품과는 어퍼상의 소재 부분이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울트라를 예를 들어서 그 스피드 플로우나 고스티드는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 사용에 의해서는 얇은 종류의 인조가죽, 얇고 가벼운 인조가죽으로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고 울트라는 대신에 카본 파이버가 포함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발의 홀드성이 좀 더 높고 스피드 플로우는 러버 타입으로 그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신축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서 홀드성은 떨어지고 그런 차이 말고는 사실은 신발의 변별력이 크게 난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그런 각 제품들마다 그 갖고 있는 작은 차이들 그 차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신발의 특징을 잘 대변을 하는 거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신어보고 나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착화감이 어떠냐. 요 제품은 255고 이 제품은 250입니다. 왜 250이냐. 이전에 255를 계속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 250을 신었을 때 항상 길이가 길었었기 때문에 항상 길이가 10mm 이상 이렇게 길게 남아졌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실착도 불가능하고 255에서도 이 퓨전 핏 이 밴드 때문에 발이 너무 타이트하고 조여지니까 실착을 꿈을 꿀 수가 없었었어요. 이건 실착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아예 그때는 그러니까 실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 250을 내가 신으면 과연 이 퓨처가 어떻게 될까 하고 250을 신었는데 250을 신으니까 길이에서 어쨌든 간 이것보다 5mm가 줄어든 장점에 핏에 뭐 보여드렸듯이 라스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착화성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 제품을 한 10여분 이상 계속 신고 있다가 정지상태로 그냥 신발을 신고 있다가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미세한 저림들이 쭉 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저림의 정도는 프레트 헤지보단 덜해요. 확실히 덜한데 어쨌든 서 있는 상태로서만 해도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뭐 제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저림 현상이 오니까 물론 그 네메시스도 초기에는 저림 현상이 일부가 있었었고 네메시스 19.1은 가끔 제가 비오는 날 신고 나가는데 여전히 저림 현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저림 현상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분명히 발의 저림 현상이 느껴지니까 경기력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메시스 19.2 AG를 계속 신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어떠냐? 네메시스가 에서 제가 느꼈던 19.1에서 느꼈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다만 네메시스는 뭐 사이드나 이런 쪽에 어퍼 전반에 걸쳐서 패딩 자체가 그렇게 두껍거나 아예 없는 상태지만 이 제품은 최소한 발 앞쪽 부분에 있어서는 패딩 처리가 양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양호하게. 그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축구화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 퓨처 아래쪽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에 조그만 글씨들이 있어요. 이 카메라 저기 줌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에 퓨전 핏 플러스 그 다음에 에보닛 프로 여기 이제 이 밴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ACG 엘리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G 엘리트 이 ACG 엘리트가 뭐냐 아 여기 보면 이제 이 퓨전 핏 이 태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발을 전반적으로 발등 전체를 완벽하게 감싼다. 이제 그렇게 여기 지금 퓨저핏 로고가 하나 들어가 있는 태그가 별도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히 읽어드리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벽하게 설계된 발등 부분의 퓨전핏이 발 모양에 맞게 조절되어 신발끈 유무와 관계없이 최적의 착용감과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문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제품을 신발끈 없이 신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러고 본인들이 또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신발끈이 없어도 장인이 신을 수 있죠. 왜냐면 입구가 좁아요. 이거 사람들이 참 이게 여기 보면 신발에 입구가 이렇게 넓습니다. 신발에 이렇게 입구가 넓은 것과 신발이 발이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착화상에서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신을 때 250으로 내려와서는 주걱이 없으면 잘 못 신어요. 신발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여기가 구겨져 있다가 이거를 피는데 한참 열어먹었는데 다 빼냈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주걱을 쓰면 어쨌든 들어가긴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신발이 안 벗겨지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신발이 안 벗겨지도록. 그리고 신발끈을 굳이 안 묶어도 될 정도로 여기가 타이트해요. 여기 때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끈은 보조적 수단이나 아니면 장식용밖에 안 돼요. 이 제품에서는. 여기 와서도 사실은 이전 제품에 비하면 라스트가 일부가 완화가 돼서 조금 더 넓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발볼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저림 현상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 ACG 엘리트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드밴스드 크리에이터 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이쪽 부위에 그 어드밴스드 크리에이터 존이 어딘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찾아보면 여기 앞쪽 부분이 어드밴스드 크리에이터 존이다. 그냥 뭐 어떤 거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약간 돌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돌기들을 만들어놨는데 요쪽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텍스처 무늬들을 그 GT라든지 이런 데서 보이는 형태로 텍스처를 만들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안쪽 신발 안쪽 이쪽 부분은 요런 게 있어서 볼 컨트롤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다. 그 바깥쪽은 뭐냐? 뭐 드리블이나 볼 스핀을 줄 수 있는 형태다. 근데 경기에서 여기는 물론 아웃프론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웃프론트 자체는 모드리치가 쓴 선수들이 신으면 좋은데 모드리치가 이 품을 신지는 않죠. 베일도 이 아웃사이드 아웃프론트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하여간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볼 스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뭐 이제 여기 심지어 뭐 드리블을 잘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고지고대로 믿는 타입이 아니어서 이런 말은 모르겠고 안쪽은 뭐 미끈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뭐 정확한 볼 컨트롤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ACG라고 해서 ACG존이다. ACG 또 엘리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에보니트 프로가 들어가 있고 퓨전 핏인데 플러스가 되어 있고 ACZ는 엘리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다냐? 그건 아니고 이제 MG 스터드. 이 MG 스터드는 실제로 퓨처든 아니면 울트라든 제가 뭐 저희 리뷰에 달리는 여러 가지 댓글 중을 보면 이 MG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푸마 MG를 우리나라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길 추천을 합니다. 단 전제는 뭐냐? 신발의 라스트나 핏이 잘 맞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렸지만 퓨처는 이전 이 퓨전 핏 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발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길이 발볼을 맞추게 되면 길을 전혀 맞출 수가 없는 경우여서 별로 추천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건 요 1.3에 와서는 확실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전에 비하면 완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신고 10분만 그냥 서 10분만 조금 지나도 발볼 저림 현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신발끈을 풀고 신발끈을 계속 풀어놓고 경기를 해도 장기간 경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밴드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꽤 단단하게 여기에 있는 이 밴드가 쉽게 풀어지지 않게 오래 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신어야지 발저림 현상이 완화될까 하는 데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네메시스 19.1을 신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꽤 신발을 오래 신어서 신발 자체가 꽤 낡아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신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웃솔도 어느 정도 닳아있고, 그 다음 신발의 외피도 뭐 거의 비올 때마다 신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해서 신었는데, 이 우븐 타입의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볼 조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핏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저 정도 핏으로 잘 조정이 되어 있으면 신기에는 나쁘진 않아서 계속 신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저 제품의 느낌만 아니면 이런 제품과 느낌이 유사한데, 이 제품의 17.1 에이지 버전은 저나 우리 같이 리뷰하고 있는 훈님이 잘 신었던 제품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제품은 어쨌든 신발을 신었을 때 중족부 이하에서 발 뒤꿈치 이르는 전체적인 부분에 밴드가 폭넓게 자리를 가지면서 발볼이 타이트하게 좋아지는 느낌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신에 길이상에 약간 여전히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경우에 250으로 가면 그냥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이 오렌지 색깔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까만색으로 지금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만약에 MG로 나오면 갖고 가서 바로 실착을 했을 거예요. 발저림이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전 제품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형태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고, 그 다음에 네메시스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인조구장에 대응할 만한 제품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다만, 이 제품을 신었을 경우에, 여기에 밴드가 있는 이 부분과 전족부 사이에 그 핏감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움직이면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 이 중족부 이하와 전족부 쪽의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발 안쪽을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패딩이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두툼하게. 그래서 발끝에 전달되는 충격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메시스 같이 아예 완전하게 패딩이 없는 형태, 아니면 울트라처럼 패딩이 없는 형태, 이런 거에 비하면 발끝에서 전달되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공으로부터 전달된 충격이 완화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울트라라든지 이런 제품과는 다소 핏감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푸마 인솔, 나노 그립 처리, 그러니까 넌슬립 같은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나노 그립 처리되어 있는 인솔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 제품은 제가 보기엔 푸마의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이제 미드솔 쪽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미드솔 쪽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안쪽에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페박스죠. 페박스여서 굉장히, 저기 뭐죠? 경량화되어 있으면서도 고강도 를 자랑하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망치로 사용하던 울트라 제품에 사용되어 있던 MG에 비하면 굉장히 유연한 편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었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천을 앉아서 사용하기는, 요 조킹이 잘 맞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스터드 길이도 충분하고, 근데 여기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 천연자 안 돼서 축구를 하는 외국 선수들한테는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초기에 1.1 울트라에 사용됐던 이 하드 플레이트, 이 단단한 MG 스터드에 비하면 스터드가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어서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유연하고,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렇게 유연하고 여기도 유연해졌어요. 이 정도가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큼 아주 발볼이 넓어서 이런 그 뭐죠, 턱 일체형 축구와 밴드 타입을 신을 수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큼 분들이 인조구장에서 꽤나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는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 페어박스로 써서 경량화되어 있고, 무게도 신발 자체 무게가 지금 한 230g 밖에 안 되는데, 요 정도의 이제 굴곡선을 갖고 있는 MG 스터드가 달성이 되면 이 제품을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까만색만 닿아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과연, 아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밴드가 과연 어느 정도 시점까지 어느 정도 착용을 해야만 저림이 없이 신을 수 있는 정도까지에 도달하느냐,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퓨처는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이렇게 밴드가 촘촘하게 이루어지면서 강도가 되어 있듯이 여기에서도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실밥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 신발에 와이어처럼 신발 전체를 쭉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는 이제 밴드로 구성이 되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 굵게 까맣게 보이는 게 결국에는 나이키 플라이 와이어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신발의 좌우 홀드성,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그나마, 왜냐면 그냥 밴드로만 해놓고 양말 해놓게 되면 너무 발이 좌우로 흔들리고 홀드성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까만색들의 요 스티칭 부분들은, 이쪽으로 볼까요? 네, 여기에 보이는 이 까만 줄들, 줄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스티칭에, 밴드 스티칭에 보강을 해서 그나마 신발의 홀드를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한다 하는 거. 에보니트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 신발 끈을 풀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는 결국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 입구가 좁다는 뜻은 신발을 넣기도 어렵고 대신에 발을 빼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안 벗겨지기 때문에 끈에 영향을 적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안 벗겨지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끈으로 타이트하게 조아야 되는 사람이 있듯이, 안 벗겨지게 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 사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다소 타이트하게 해서 발이 밀착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발볼이 넓은 사람들은 여기가 공간이 더 많은 공간이 벌어지고, 이 더 많은 어퍼의 신축성의 스트레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스트레치를 원하게 해서 발이 집어넣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스트레치 천들이 발을 심하게 압박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통 일체형되어 있는 제품들이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을 과연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착 테스트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어쨌든 이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컬러가 아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할 수 있거나 하면,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일본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 MG가 나오질 않아요. 이 MG가 나오질 않고 FG, AG 아니면 HG가 주로 나오죠. HG가 나오는데, 이 푸마에 지금 나오는 HG 제품을 굳이 사서 신어볼 생각은 없고, 왜냐면 이 MG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좀 기다렸다가 실차, 우정에는 협찬을 못 받기 때문에 푸마로부터, 제가 이 푸마 옷을 입고 리뷰를 하고 있으면서도 푸마 협찬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 돈 내 산으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실착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까만색이 돼야 돼서 실착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까만색이 원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런칭 모델이 이 컬러고 동시에
그 까마스의 가치는 지금 출시가 돼서, 그게 이제, 그것도 MG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제품이 나와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나와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실착을 하시는 걸 바라시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웃솔에, 그, 뭐죠?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발을 어쨌든 축구화를 신고 발을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저희가 야스달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슬레타랑 야스달 같은 제품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아웃솔 플레이트의 단단함, 이런 것들이 주는 전반적인 신발이 발로부터 전달해주는 감각이 굉장히 단단한가, 아니면 굉장히 유연한가,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FG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스터드 길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스터드의 길이의 차이가 있죠. 비교가 되지 않는 스터드의 높이 그리고 개수, 스터드 개수가 이렇게 낮게 많으면 결국 스터드 프레쉬의 분산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고 그러면 발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다만 이 MG를 가끔 또 이제 맨땅에서 사용을 하는 게 괜찮냐, 물론 MG 멀티그라운드니까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지 않냐, 물론 천연다리도 쓸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MG라고 나오는 제품이 멀티그라운드인데 사실은 이 FG가 나오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초연잔디는 제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맨땅과 인조도 안 되는데, 사실은 멀티그라운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의 맨땅용은 HG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인조잔디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MG라고 내더라도 결국에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품을 AG로 표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멀티그라운드라고 보기 힘들죠. 왜냐, 이렇게 낮고 이게 페박스라고 하지만 페박스 일반 우레탄을 지금 섞어서 지금 만든 건데, 이 제품의 갖고 있는 특징, 낮은 스터드는 우리나라 마사토에서 쓰면, 그 마사토가 막 화감이 갈려 나온 건가요? 그럴 텐데, 거기에 사용하게 되면 10경기에서 20경기를 못 버틸 거예요. 90분 경기를 하는 선수들인 경우에. 앞쪽 스터드들은 스프린트에서 아마 10경기 정도 되고 나면 맨땅에선 그립이 아예 상실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맨땅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땅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HG가 나오는 거고, 천연단에서는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FJG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이 MG의 용도는 인조잔디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고려하셔야 될 사항, 어쨌든 신발 라스트가 완화돼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이 퓨전 핏 밴드가 굉장히 폭넓게 자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 1세대, 2세대의 퓨전 핏 밴드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전반적인 그냥 스트레치성 천으로 되어 있는 신발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다른 타사의 제품들과 이제 이 스트레치 우븐 소재를 사용하는 신발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별성은 없어졌다. 신발 자체가 뭐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 신발의 구성, 신발이 제조되는 방식이나 설계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착화되는 방식, 사람들을 바래 거기에서 큰 변별성은 없어졌다. 대신에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나이키의 AG 아니면 아디다스 AG와 다르게 이 MG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스터드는 낮고 스터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구장 아니면 터프화를 신어야 되는 터프 그라운드를 제외하면 인조 구장에서 그래도 좀 신을만한 제품이다. 다만 통 일체형이기 때문에 신발 라스트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발의 길이와 그 다음에 볼을 잘 맞출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 250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55는 여전히 이 50을 신어도 지금 길이가 약간 남는 정도니까 50을 신을 수밖에 없고, 50을 신었을 경우에는 다소 발볼에 타이트함이 있어서 그냥 신고 있기만 하더라도 발볼 저림이 있지만 그거는 결국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착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30시간, 40시간, 100시간
100시가 아니면 90분짜리 경기를 100번 뛰어야 되나요? 그러면 현실감이 없나 너무. 하여간 뭐 어느 정도 뭐 한 10경 10시간 정도 신으면 조금 밴드 핏이 과연 괜찮아질까?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한 신발을 가지고 제 여건상 100시간을 이 제품을 계속 반복해서 착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만 주구장창 1년 내내 신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신발의 진짜 가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안 되면 좀 어렵지 않나. 예. 하여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퍼가 주는 뭐 느낌은 이전에 이때보다는 좀 더 좋아졌어요. 여기 어퍼 전반부에 느껴지는 이 촉감, 감촉 이런 것도 좋아졌는데 말씀드렸지만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뭐 다른 제품을 압도할 만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형적인 인조 가죽인데 얇은 인조 가죽이면서 안쪽에 패딩도 꽤나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진 어퍼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제품은 그래서 이 제품의 그 외국 리뷰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친구들이 우리나라도 리뷰한 친구들이 있던데 보면 신발이 분명히 앞쪽 길이가 너무 길게 신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접히는 부분에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발 신을 때 공간이 많이 생기면 공간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발과 신발의 밀착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는 목적은 우리가 운동화를 신어도 되고 하지만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 목적은 축구화에 들어가고 있는 이 스터드가 필요한 점 하나와 일반 운동화와 다르게 공을 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의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보다는 조금 더 딱 맞게 신는 게 일반적인 축구의 착용 행태라고 할까요? 습성, 습관 이런 것도 알려져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 결국 좋은 축구화죠. 근데 축구화를 신는데 운동화를 신듯이 발의 길이가 남는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는 신발과 발의 이격 간격이 많아지고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뭐냐 5mm 크게 가느냐 10mm 크게 가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결국 어떤 특정 신발을 신고 싶은데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대로 가게 되면 볼이 좁다. 그러니까 볼이 좁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늘린다. 길이를 늘려서 사이즈가 올라가게 되면 한 치수 올라가게 되면 볼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신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선택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사러 갔다. 근데 축구 뭐 유튜버를 하느냐 아니면 뭐 축구에 좀 아느냐 뭐냐 떠나서 매장 가서 이 두 가지 255와 같은 모델이라고 했을 경우에 255와 250을 딱 신었을 때 어떤 걸 사게 되냐 사이즈가 뭔지 상관없이 이게 255다 아니면 250이다 내가 나는 원래 평소 255를 신는다는 의미가 없고 이 둘 중에 뭐가 맞냐 이게 맞다 그럼 이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알고 있는 숫자들 6K6값 아니다. 잘 맞다. 근데 이게 6K6이다. 근데 신으니까 잘 맞다. 그러면 6K6이 이 제품에서는 맞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이즈 아니면 후반은 나는 250을 계속 신었었다. 근데 어느 날 신발이 나왔는데 이건 255가 맞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 정사이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사이즈가 아닌 게 아니라 신발이 조정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엔진 리엔지니어링이 되고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상태에서 내 발에 맞는 사이즈가 뭐냐 그게 그 제품의 나의 정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이즈라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250을 신었을 때는 250이 내 발의 정사이즈인데 푸마가 새로운 제품을 예를 들면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미라이 제품이 나왔는데 미라이는 255이 딱 맞다 그러면 푸마 제품의 내 사이즈는 250이냐 250이 정사이즈냐 250이 정사이즈가 아니라 이 제품에서는 250이고 미라에서는 255가 맞다. 근데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천연 가죽으로 되는데 타이트하게 나왔는데 그건 260이더라. 그러면 표시로 되어 있는 260이 맞는 것뿐이에요. 표시로 되어 있는 255가 맞는 것뿐이고
표시로 되어 있는 250이 맞는 것 뿐이에요. 그 사이즈로 사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수치상으로는. 신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어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게 정사이즈냐, 뭐 사이즈가 한 치수 크게 가야 되냐, 작게 가야 되느냐 하느냐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게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숫자에 집착을 하지 말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 자기가 주문했던 사이즈로 주문을 해보고, 안 맞으면 다시 맞는 사이즈로 주문을 해보고, 그래서 자신의 발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신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멀리서 교통비를 들여서 가는 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을 해서 받아서 반품을 하고 하는 배송비를 부담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으니, 그런 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원래 신던 사이즈, 그 다음에 경험상으로 신어봤던 사이즈 대비로 가시면 된다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255로 제가 리뷰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더 200, 이 제품이 255와 동일한 255로 했다 그러면 발볼 차원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신었다고 해도 저림의 정도가 오는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한 15분이나 뭐 이 정도에서 아마 저림이 오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 길이 방향에서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래 퓨처의 신발 제조상의 길이상에서는 조정 수치 변화가 없다고 보고 255 구입을 했는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이 250이 전체적으로 발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다만 어느 정도에서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저림이 어느 정도 빨리 올지, 아니면 그 저림이 어느 정도 경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만에 해소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게 이런 그 일체형,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인조가죽 어퍼를 사용하는 축구화들의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사실은 이제 퓨처에 대한 개인적인 뭐 궁금증, 제 개인적인 호기심과 궁금증들은 다 해소가 됐어요. 이 ACG 존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드밴스드 크리에이트 존이라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건 AMG이기 때문에 푸마에서 내세우는 뭐 다이나믹 모션 시스템 요런 것들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더 없어진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 MG의 아웃솔의 유연성이 굉장히 증가했다.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제가 못 신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너무 단단해서 신고 있으면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봐서 신발 까만색이 나면 사야 되겠다. 그리고 까만색은 실착까지도 가져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이 제가 보통 쓰고 있는 그 선호하는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 대비로 그거를 더 넘어서는 정도의 만족감을 주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낮은 데서, 예를 들면 인조 가죽에서 이제 네메시스나 아니면 뭐였죠? 그 GT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류의 AG 라이벌 제품들, 경쟁사의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퓨처지 MG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느냐, 사용 실착을 했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남는 궁금증 그거 하나죠. 그래서 제품이 약속을 드리는 거는 이 색깔로는 제가 구입해서, 이게 런칭 칼라이긴 하더라도 이게 안 땡겨요. 이렇게 색깔이, 특히 색깔이 이렇게 두 개 듀얼로 되어 있으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어서, 축구화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게 대표적인데, 이 축구화를 신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더 안 맞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제 개인의 시각적인 차원에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올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양말 흰데 그냥 신고 있으면 아예 올 화이트나, 그거는 두 개는 너 소화가 가능한데 나머지 걸로는 자신이 없어서. 대신에 이 제품에 까만색의 MG를 제가 뭐, 저는 어쨌든 축구화 구입하는데 뭐 해외에서 구입할 수 조금 더 비싸다는 거에 크게 구애받는 사람은 아니어서, 꼭 필요한 거를 사는 입장이에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는 입장이어서, 까만색 제품이 나오는 걸로 구입을 해서 실착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까만색으로 인줘가지고 이제 어쨌든 네메시스를 제가 은퇴를 시켰기 때문에 19.1을 은퇴시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지속되는 저림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정도와 이제 이런 제품의 차이, 이거는 사실 큰 스트레치성은 없지만 이것도 굉장히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기본적인 그 여기에 어퍼 전족부에 들어가 있는 것과는 굉장히 유사한 소재예요. 다만 앞쪽이 캥거루 가지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긴 한데 굉장히 뭉툭한 느낌이 드는 신발과 비교해서 굉장히 날렵한 느낌이 드는 형태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발볼상에서 극단적으로 늙거나 실제로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다 그런 분만 아니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신어보시고 매장 가서 신어보시고 이 제품도 매장에서 이런 걸 신고 한 10분씩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장 직원이 좋아하진 않겠죠. 왜냐면 그 손님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가 10분 동안 계속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매장에 가셔서 한 10분 정도 한번 저림이 혼자 좀 기다려보고 싶다 다른 일 보시다가 제가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그때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신고 있는 상태 핸드폰을 보시다가 한 10분 정도 소화해서 아 저림이 좀 있다 아니면 저림이 심하다 아 내 발은 전혀 저림이 없구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판단을 해서 구입해서 인조구장 동네 흔히 보는 인조구장에서 사용하셔도 될 만하다.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이 라스트 핏의 조정 이 타이트함 정도가 확실히 255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전은 이때보다 이 지금 1.3보다 더 타이트했는데 비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 분명한 장점은 있기 때문에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사용해서 테스트해도 된다. 근데 굳이 말씀드렸지만 이 끈을 풀어서 끈을 뭐지? 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테스트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왜냐? 이 자체가 굉장히 밴드 텐션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 입구가 이렇게 좁고 밴드 텐션이 강하면 안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안 벗겨지는 거를 신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안 벗겨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벗겨지는 거를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상태로 그냥 편하게 본인 끈을 빼고 싶으면 빼고 넣는 상태로서 여기서 사실은 끈을 더 타이트하게 조는 것도 제가 신어봐도 별 의미가 없긴 해요. 의미가 왜냐면 이미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거에 더 이상 타이트함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끈을 묶는 거는 마치 액세서리를 하나 추가한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어쨌거나 지금 몇 분이 됐지 이게 영상이 꽤 많이 됐는데 하여간 장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가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이 제품 이어서 울트라 제품의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하는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5월 4일 인데 어린이날 이브날인데 데스포르치가 발송이 됐다 테사라이트가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면 이제 내일이 아니라 6일이면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9일이나 10일 정도 되면 실물을 신어봐서 그 소감이 우선은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간단한 소감이 그 다음에 리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테사라이트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온다. 그러니까 테사라이트 리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울트라 리뷰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